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뭐하지?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아우터는 필수야. 그래서 준비한 아우터랑 매칭하면 예쁠 가방 대량 리뷰 추천편입니다. 수납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예쁘면 더 좋잖아. 크로스백부터 백팩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했으니까 제가 골라본 가방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비슬로우의 비건 레더 플랩 크로스백입니다. 비건 레더 소재로 야들야들 매끈 유연하고 촉촉한 터치감에 은은한 광택감이 비건 레더이지만 싼 티가 안 나. 깔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커다란 덮개가 소소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석 단추룩 열기 닫기 편해서 좋더라고요. 게다가 자석 힘도 좋아. 버클이 있어 길이 조절 가능해서 아우터의 부피감에 따라 조절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폰, 지갑, 보조 배터리 등 가벼운 소지품 정도 들어가는 크기로 약속 있을 때 딱 매기 좋을 사이즈인 것 같아. 이 가방은 코튼 버전으로도 나왔는데 동일한 디자인으로 이건 조금 더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레더 버전은 다크 브라운 단일 컬러, 코튼 버전은 검정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다크 브라운 레더는 미니멀한 코디에 포인트로 매면 너무 좋겠다. 깔끔한 코트 위에 소재감으로 딱 은은하게 포인트 주고, 코튼 버전은 그냥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는데 저는 학생분들 캐주얼하게 코디하고 다니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에드오프의 차비 패드 백입니다. 나일론 소재로 매트한 원단감에 터치감은 매끈하고 부드러웠어요. 전체적으로 패디드가 살짝 들어가는데 이게 볼륨감을 주면서 예뻐. 가방 아래서부터 시작되는 에바 보강 디테일이 손잡이 부분까지 이어지는데 가방 입체감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려줍니다. 이게 디자인 실루엣적으로 포인트가 되지만 이렇게 손잡이 잡았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 사이즈는 태블릿을 비롯한 소지품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서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딱 좋아요. 내부 지퍼가 달린 수납 포켓도 있고요. 바닥 부분은 단단한 소재로 받쳐줘서 무게감 있는 물건을 넣어도 형태가 망가지지 않아. 약간 푸른빛이 도는 밝은 그레이 컬러로 매트한 소재감 덕분에 오묘하니 예뻐요. 가을 겨울에는 어두운 색의 아우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위에 밝은 컬러 이렇게 포인트 탁 들어주면 또 코디 완성이지. 나일론 소재의 가방이라서 캐주얼한 착장도 예쁜데 약간 패딩 베스트에 이렇게 패딩 깔맞춤 예쁘잖아. Stalkers. 다음은 르마드의 크랙 레더 볼링백입니다. 비건 레더로 과하지 않은 은은한 광택감에 매끈한 터치감인데 전체적으로 꾸깃꾸깃 가죽 질감 표현도 있어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라고? 싼 티 안 나야 돼. 볼링공, 슈즈 등을 넣는 볼링백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가방 내부 공간이 굉장히 크고 내부에는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커다란 보조 포켓과 핸드폰 지갑 등을 넣을 수 있는 작은 보조 포켓 두 개도 있습니다. 손잡이를 활용해서 한 손으로 들 수도 있고 스트랩을 활용해서 크로스 혹은 숄더백처럼 멜 수 있어요. 이번 대량 리뷰 가방 중에 그래서 사이즈가 제일 큰데 요런 가방은 딱 1박 2일 뭐 그런 여행 갈 때 들기 딱 좋잖아? 어디 갈 건데? 나도 데려가. 혹은 저 같은 보부상 스타일,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 그럴 때는 이왕이면 예쁜 가방 들고 다니면 좋지 않나요? 큰 가방으로 패셔너블하게, 깔끔한 블랙 컬러로 시크하고 깔끔하게 활용하기 딱 좋죠? 캐주얼한 느낌으로 오버핏 봄버 자켓에 큰 가죽 가방 들어주면 뭔가 남성미가 폴폴? 크기로도 포인트, 소재로도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라 캐주얼한 코디에만 어울릴 것 같지만 디자인 자체는 미니멀해서 깔끔 코디에 포인트 주기에도 좋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넘블랭크의 디테처블 백팩입니다. 나일론 소재로 탄탄하고 매끈한 소재감에 약간의 광택감이 느껴지는 깔끔한 블랙 색상의 백팩인데요. 깔끔 단정 무난한 스타일의 백팩으로 여기저기 활용도가 좋아요. 기본 블랙 백팩, 다른 싼 제품도 많은데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요. 디테처블, 가방 앞쪽에 두 개의 포켓이 있는 이 가방이 탈부착이 되는데 떼고 나서 스트랩을 연결하면 크로스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예쁘더라고. 한 개가 바로 두 개 연출할 수 있는 이거 개이득이지. 미니백에 두 포켓에서 살짝 입체감이 느껴져서 백팩에 달아서 매면 포인트가 되고 미니백으로만 착용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감이 있는 백팩이라서 뭐 많이 넣어야 되는 분들, 또 캐주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학생, 어휴 딱이잖아. 내부에 버클로 고정할 수 있는 내부 포켓도 있는데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것도 수납이 가능해요. 그리고 크기도 은근 커서 1박 2일 여행도 가능. 어디 갈 거냐고? 어디 가는데? 깔끔한 디자인의 블랙 컬러로 나온 가방이라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는데요. 캐주얼한 대학생 코디에는 백팩으로, 미니백으로 다 잘 어울려요. 조금 더 단정한 착장에도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는 게 아주 좋은 가방입니다. Stalkers. 마지막은 살짝 더 트렌디한 스타일 밀로의 핀업백입니다. 폴리 소재로 바스락거리고 매트한 느낌이 드는 원단감인데 고프코어 무드, 캐주얼 무드, 힙한 무드 좀 두루두루 잘 어울릴 스타일. 이 가방의 포인트는 이름대로 핀업. 땅콩 모양의 쉐입감이 너무 귀엽지 않아? 중심부에 플리츠가 있어서 가방 물건 좀 많이 넣었을 때 이렇게 벌어지면서 땅콩 모양의 실루엣이 되는 게 너무 부쩍해. 살짝 슬림한 사이즈로 앞쪽에는 물통이나 작은 우산 정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부에는 아이패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포켓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고프코어 힙 요런 감성에는 또 엄청 큰 사이즈의 가방을 내지 않더라고. 그런 스타일로 트렌디하게 딱 좋아. 그리고 키장남 혹은 저처럼 가녀린 여성분들께는 이제 딱 맞는 적당한 크기의 백팩이 되는 거죠.
아, 힘들다. 네. 등에 닿는 부분은 패디드 처리되어 있어서 가방의 쉐입감을 잘 잡아주고 착용감까지 좋습니다. 컬러는 블랙, 그레이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플리츠 디테일이 조금 더 잘 보이는 약간 푸른빛을 띠는 그레이 컬러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두운 계열의 코트를 활용한 깔끔한 캐주얼 룩에는 땅콩으로 이렇게 포인트 연출이 가능하고 봄버 자켓 등 좀 힙한 코디에도 굉장히 잘 묻어요. 이럴 땐 또 이제 어깨 양쪽 다 매주는 것도 주시면 뭐 한쪽만 슬쩍 이렇게 슬슬쩍 걸치는 것도 포인트.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가방들을 실물로 리뷰해드렸는데요. 사실 가방 같은 액세서리는 한 시즌 템이 아니라 사계절 템이라서 오늘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다면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들 나가죠, 나가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내가 준 선물로 1박 2일 여행 가면 돼. 잘 가.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겨울 제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얼마 전에 아팠어. 간이 얇혀.